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전부 다 주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랍비, 유대인들의 가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가 다 그만한 직분을 가진 것들이 자기 위치의 명예요, 그리고 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 신앙은 이만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흠이 없어,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 바리새움이라는 데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은 의롭게 사는 운동을 하자, 의롭게 사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강화하고 십계명을 더 강하게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지팽이를 짚고 지나가다가 똥이 빠지면 야! 안식일에 땅 파면 그거 밭가는 죄에 걸려. 그래서 안식일에 지팽이 짚고 지팽이 자국이 났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만큼, 또 안식일에 언니나 동생이 이제 서로 집에 가서 바느질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다 놓고 집에 와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안식일에 걸렸는데 바늘을 가지고 왔다고 바늘 운반죄에 걸려서 너는 바늘 운반죄에 걸렸어. 그런 정도의 법을 강화합니다. 또 이제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허리를 구부리고 무슨 앉아서 뭘 이렇게 하면 너는 왜 노동을 해? 안식일 날 왜 노동하는 거야? 노동죄에 걸릴 만큼 이렇게 법을 강화합니다. 강화한 법을 지키자 하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니 십계명을 철저하게 그들은 진짜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되느냐, 한 6천 명 정도. 근데 어제까지 바리새인인데 오늘 율법을 범했다, 바리새인에서 탈락,
바리새인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그들이 어마어마한 명예의 손실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바리새인에서 탈락 안 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근데 겉은 그려, 겉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직함은 이 해치는 무덤들아, 응? 그랬겠어. 겉을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도다. 속의 욕심은 안 보이다니요. 겉은 안 보여. 우리 여자들이 얼굴이 조금 점이 있고 조금 그게 뭐 티가 있어도 요새는 환대이션으로 하얗게 발라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세수하면 다 보여. 이와 똑같이 자기들 눈으로는 아, 저 사람 의롭게 산다, 저 사람 참 바로 산다, 근데 주님 눈으로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회치는 무덤, 응?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에게 난 마귀 새끼다. 충격이지, 진짜 충격. 아니, 그렇게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해버리니 예수님을 놔두겠어. 예수님을 놔두겠느냐? 왜? 내가 진짜 마귀 새끼다고 깨달았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구원받겠습니까 할 텐데 저들은 바리새인이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워 중상 모략하는 줄로 알았다 그 말이요. 예.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애가 터져. 그래서 이 본문 12장 44절에 애 터지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 아무리 외쳐도 예수가 죄인으로 보이고 저들은 의인이야. 저들은 의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리새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제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지.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을 내쫓는 결과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줘서 내쫓아서 영혼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합리화시켜. 나는 타당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랬다. 이 뭐 바리새인 아니야 이거? 응? 자기 죄과는 분명한데도 죄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주님이 그러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야, 내 말을 듣고 너들이 지키지 않아도 나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잘 들으니 말을요.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근데 구원하려면 죄에서 구원인데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일러주는데 회개를 안 하니 구원이 돼야지. 구원. 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만히 듣고 이해되네.
아, 답득이 되네. 은혜가 되네.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저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심중으로, 언행심사로 내가 혹시라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가를 찾아서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주일날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돼 라고 한다면 설교할 의미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죄를 회개시켜서 살려내려 함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 아멘합시다. 아멘은 하는데 죄를 못 찾는다면 바리새인처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자기 자신을 검토를 안 해.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못 살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회개를 할 텐데 자기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듣는 것으로 끝나. 두 번째는 뭐 다 사람들이 그런데 뭐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대수요? 경홀이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죄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불의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크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만큼 크다라고 할 때 그래서 회개! 왜 회개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해. 회개해!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들이 많이 적재해서 쌓여져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산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안 왔어. 내가 너를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어. 구원하러 왔어. 근데 아무리 네가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마지막 심판받아. 기회 있을 때 회개야. 지금이 기회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니? 대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도 침례 요한이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단 한 말씀도 허신 사실이 없어요. 선지자를 보낸 사실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목사를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선지자를 하나나 둘 세워서 말할 텐데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여러분들 말라기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답이 나오잖아요. 400년이 지난 다음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목소리는 회개하라. 응?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400년 동안 그 백성의 침묵을 지키며 모든 걸 돌아보지 않았나?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 없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 와서 예수님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이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요 물에서 나오면서 나를 이렇게 살릴 구세주가 오실 겁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경이야. 우리 지금 죽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어. 그럼 죽으면 죽어버리는데 나무뿌리에 놓여 있어. 찍어서 불에 던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 나와.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가 없어. 나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야. 착각하지 마. 너는 아담 때부터 죄인이야. 내 속에 들은 수많은 죄악들이 겉으로 행동한 것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야. 육신의 소유과 정욕과 요구와 사고와 다 죄로 도배하고 있어. 너에게는 죄의 창고여. 네 인생을 빨리 털어놔 살고 싶으면. 그런데도 회개할 게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격을 견주해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미루는 사람이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를 따져서 죄를 못 찾으면 그날의 설교는 실패해요. 죄를 찾으면 성공이야. 다시 말해서 죄를 죄가 있는데 못 찾으면 그 죄값을 제 영혼이 감당해야 돼. 죄가 있는데 찾으면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오. 자유한 자가 된다. 응?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꺼내들은 것이 뭐냐? 응?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 분명히 심판받아. 심판을 피하고 싶으냐? 회개요. 네가 죄 좀 내놔. 내가 짊어지고 죽어도 네 죄 무효시켜줄게. 이 애절한 죄를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정신을 전혀 몰라.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 지금 지구에 75억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속 썩으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면서도 그냥 나 같으면 어차피 세상은 끝나는 거니까 까짓고 그냥 쓰레기 치우듯 빗자루 가지고 다 치워서 그냥 내던져버리고 끝낼 텐데.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1절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회개한 다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서 너에게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기다리심과 견디심이 저는요 목회해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응? 기다리심과 참으심과 견디심. 그게 뭐냐? 그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너는 심판받을 죄를 회개할 기회가 지금이야. 아멘. 빨리 해. 아멘. 빨리 해. 아멘. 빨리 해. 아멘. 자, 여기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을 왔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심판받을 사람인데 그 심판은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죄값은 내가 갚을 테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이런 애절한 메시지 앞에 누가 감히 아무 감정 없이 그래 주님 인심도 좋으시다 이럴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요. 이럴 사람이 있느냐. 응?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을 화에 있을진저를 말씀하시고 일곱 가지 죄악을 아주 정난하게 드러내면서 회개하라.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야. 숙맥 같은 사람들. 지금 주님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들이 지옥에 가서 그분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2000년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루 보내기가 천년보다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될 때 말지 못 알아들으면 망하는 거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살려주려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살고 싶어 왔으니 죽게 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사 회개하고 살려고 왔어요. 회개치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뒤집잡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예수는 죽여야 한다는 거야. 그들이 답답하지 않아요? 한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첫 번째를 읽어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미 외식이란 말은 겉은 볼 때 참 그럴듯한데 속에는 전혀 거룩한 질서가 없다는 거야. 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너희 앞에서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냐? 자기들이 파리세 운동을 했기 때문에 파리세 운동하면 천국 하는데 무도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도 믿지 못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정치인들이니까 무서워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예, 예수를 못 쫓아가니 저들도 안 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저주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저주가. 만약 윤석전 목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왔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셔도 다 들림받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 했다고 합시다. 사기꾼이지 나는 완전 이거는. 믿음 있어야 가지. 믿음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그대로 믿고 내가 성경 전체대로 못 믿음을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서 사는 게 믿음인데 아니 죄인이라는 자체를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성도를 기만하고 살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네, 두 번째 읽어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의 육지를 생기다가 교인 하나로든 배나 죽을 자식을 만든다. 왜? 저와 똑같은 자식을 만 똑같은 교인을 만드니 그놈이 천국 가겠어? 못 가지. 못 가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정말로 창조자요 전능자요 거룩한 자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그 이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죄라는 어두움에 지배하여 예수라는 빛을 못 보게 하고 자기 죽게 된 죄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남의 죄는 보이고 내 죄 안 보이는 사람 많지. 그럼 남의 죄가 보이는 순간에 나도 무릎을 꿇고 주님
나도 저런 죄가 있으니 내게 남의 죄를 보게 했으니 이 죄를 찾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우린 남 비판할 겨를이 없어. 남의 죄를 볼 때 너도 죄가 있다고 들려지는 메시지인데 두드는 소리가 없다고잖아. 근데 그 의도를 몰라. 그 의미를. 여러분 교회가 뭐요? 주님 자체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쏟은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어. 왜? 심판할 죄가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회개. 회개.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저버리고. 응?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더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심판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인격화시켰습니다. 인격화시켰어요. 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네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심판하네. 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으니까 때가 찰 때까지 심판하네.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는 내가 한 그 말대로 못 산 것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니 그날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회개해. 지금 회개해. 정말로 애절한 간절한 소망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정과 정신이 우리 가슴에 꽉 차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우리 이무이로 살 수 없으니 예수님이 심판하는 죄는 짊어져 십자가로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구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악착 같은 살려는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연세장교회 성도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만 하는 거야. 하지 말라만 안 하는 거야. 근데 내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네 사정보다 큰 것이 죄를 이기는 거야. 육신의 어떤 사정보다 큰 것이 내 영혼을 죄에 묻어두면 안 된다 이 말이오. 내 영혼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 무엇보다 현실보다 상황보다 죄를 이기는 것이 큰 것이라 이 말이오. 근데 우리가 상황이 그러냐 그 말이오. 상황이 그러냐. 내가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오늘 다짐을 했어. 근데 내일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올라와. 조금 더 있으니까 더 크게 올라와. 조금 더 있으니까 더 강하게 올라와. 조금 더 있으니까 자기를 그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싶으니 강하게 자기 생각을 꽉 움켜쥐고 가면 안 되는 데가 뭐 끌고 와. 안 되는 데 가면서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지배하기 때문이냐? 이게 바로 죄를 안 진다고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런 놈이 내 안에서 유혹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놈의 일터를 때려 부셔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마귀의 일터가 되지 않으리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현실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우리는 체면에 무너지고 인정에 무너지고 그러느냐 그 말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자체를 육신이 사는 그 육체적 수준보다 아래다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참보다 목숨보다 크게 했어요. 자기 어떤 재산보다 크게 했습니다. 자기 어떤 환경보다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해야 돼. 죽어도 안 믿겠다고 굴복 못해.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이럴 때 순교의 기회가 오고 핍박의 기회도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아니 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핍박이 오네요. 아 잘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핍박이 오는 거지. 그대로 고. 계속 고. 계속 가. 더 강력하게 가. 더 강력하게 가. 계속 고. 마귀 사탄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로서 핍박해봤자 죽일 밖에 더하거나 죽으면 천국이지 뭐. 까짓고 만약에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크게 여긴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 못하는 거야. 우리는 죄에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게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 우리 이 많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분이 몇이 있을까? 판단해보는 거예요. 예, 몇이 있을까? 우리가 외종시대에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크게 여긴 사람이 얼마나 순교했으며 그리고 나머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던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 속에 다 죽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 죽어도 죄를 안 지켰다는데 뭐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뭐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겠다는데 뭐 응? 뭐 나는 차라리 안 자고 죄 짓고 죽는 것보다 가고 의롭게 정말로 깔끔하게 죽는 게 낫다. 안 가고 초잡스럽게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피 흘리고 오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깔끔하게 죽어도 간다. 이 정신이 있으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선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제 육신의 유익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금세 알면서도 이걸 합리화시켜서 어떻든 간에 죄를 지쳐내도 고통의 문제 정말로 우리 따분한 문제를 벗어나보기 위해서 하는 그 야비하면서도 그 아주 얄팍한 그 거짓된 이중인격 다 주님이 보고 있지. 응? 주님이 보고 있지. 응? 내가 널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잔인하게 피 흘려서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셔. 네가 죽을 죄 짊어지고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해결했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네가 나처럼 죽을 각오면 죄 안 질 수 있어.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야.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멋쟁이 같이 보이겠어. 얼마나 멋쟁이처럼 보이고 생각해봐.
우리는요 영원한 신령한 무엇이 철철을 해야지.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100% 아주 승리하고 승전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에 모든 지식하는 것들은 왕까지 싹 다 짐승까지 죽여 없어야 나중에 이스라엘에 화근이 없으니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들어가 보니까 웬 너무 투실투실한 양들이 이렇게 많아, 웬 너무 소돌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짐승들이 많아, 이야 이 죽이기가 아까워, 야 죽이지 말고 전부 다 살려서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왕을 잡았어. 근데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 근데 살려서 끌어다 갖다 놨어. 그리고 양도 소도 다 갖다 놨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예, 좀 사울에게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했나 봐라. 아시지 하나님은? 사무엘이 와보니까 왕을 잡아다 결박시켜놨어. 뒤에서는 짐승들이 울어. 왕이요, 그 뒤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아, 그거요? 아니, 이 아말렉에 가보니까 투실투실하게 살찐 막 양과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죽여버리고 내비는 아까워서요,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고요, 군량미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갖다 놨고요. 그럼 아가가온 왜 안 죽였니? 생포해와야 우리가 힘의 숨을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왕직이 파직되나이다. 끝나고 말았어. 응?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는 유익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무시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실을 그들은 정말로 예민했어, 사울은.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앞섰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도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니까 영원하잖아. 아멘이. 우린 영원한 생각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거역할 의사가 도무지 없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내 생에 할 일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자 아들이 됐습니다. 아, 그분이 나 같은 거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상대해 준다. 아, 이건 감지덕지어지. 그냥 막 황공무지어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당할라,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건져주려고 나를 부르실 때, 아 이거 막 이거 누가 이게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맞은가 이걸 도대체. 옷을 뽀시고 건방질 수가 있어? 그냥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고 그 안에 팍 들어갈 때 주님 영적 권위가 설 때 드디어 그가 보호받지 않겠느냐 그 말하고. 알아들었어요? 원래 주님은 인간의 보호 능력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보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책임 능력이.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무슨 책임 능력이 생겼어요? 보호 능력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죽게 됐으니 사는 비결은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냥 은혜가 아니야. 그가 죽어야 된다니까. 죽음으로 내 죄값을 갚고 나를 살려줬다면 이제는 고분고분해야지. 그분의 권위가 내 목숨을 뗐다면 졌다야 그 신부가 되지. 근데 그 권위가 내게서 상실돼 버리면 그분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멀리 있겠나 판단해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 한계를 벗어나면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짓고 싶어도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고는 말이 뭐냐? 내 보호의 한계에 들어라 이 말이요. 내 사랑의 한계에 들어라 이 말이요. 그래야 주님한테 보호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만약에 고요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해. 막 오금이 저려오잖아요. 가슴이 막 내가 이 말씀대로 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못 산 것이 드러날 때 야,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이 애절한 절규, 살고 싶은 애절한 절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 아멘. 주님만이 살려줄 자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아쉬운단 말이야 우리가.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아쉬운 자가 은혜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고 헐 테면 오고 말을 테면 말고 뭐 누가 아쉬워서 왔어? 뭐 내가 교회 한번 와줬는데 그만하면 됐잖아? 몰라서 관계를 몰라서 왜 신앙은 생활하는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응? 이 말씀을 버리면 그런 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거역할 때 그냥 바로 죽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러니까 가다가 바울처럼 육신은 깨져도 베드로처럼 육신은 깨져도 왜? 보세요. 마태처럼 육신은 깨져도 바늘처럼 육신은 깨져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영혼의 보존이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떤 방해가 와도 지켜내는 것이요. 어떤 방해가 와도 기어이 이루어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볼 때는 당장에 불행한 것 같아. 순교자를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지라도 거역할 수 없어서 차라리 거역하느니 지키다 죽자. 이 주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의리, 의리 날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그 진실한 의리, 이거는 말이오 하지 말라고도 해야 될 일이오. 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저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찌 지가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라고 말하냐? 응? 이렇게 되더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안다. 그 명령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 구원하러 왔어.
마지막 때 내가 하는 말에 심판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빨리 돌아와. 이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야. 기회 놓지 마. 놓치지 마. 기회 놓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내가 한 그 말이 영생인 줄 알라?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이 왜 붙었어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그 말대로 못 산 것을 심판하게 될 때 너는 심판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면 너는 내 명령을 들었으니 회개했으니 나를 믿었으니 제사 안 받았으니 너는 심판이 끝났어. 영생이다 이 말이오. 이걸 주려고 명령하는 거야.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는 거요. 심판받지 말라고 명령을 주는 거야. 듣고 천국 가자. 이런 애절한 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루는 것은 응? 왜? 목수의 아들로 봐.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봐. 다 그렇게 봐. 그러니까 말씀하셔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 네가 나를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근데 구원하러 왔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안 지키고 회개치 않으면 할 수 없어. 심판받어. 구원하러 오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 말입니다. 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요 원래 나쁜 놈이요 원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짓 원래부터 한 거요. 원래부터 이건 죽여버려도 마땅한 거요. 지옥 보내야 마땅해. 그런데 마땅한데 지옥 가면 안 돼. 고통당하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해서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사랑하신 이 은혜 앞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감사한 것뿐이야. 무슨 말씀이 떨어지면 그리하시옵소서. 응? 죽음인들 주저하며 전제사진들 주저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천부등을 다 주시고 자기 목숨을 주신 분에게 감히 내가 토록만큼이라도 마음에 언짢음이 있는다면 이럴 수는 없지. 그게 진실한 사랑이야. 성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명령이라는 것은 수명자가 명령할 때 수령자는 반드시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와서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냥 명령. 그렇다면 아침에 기상, 새벽에 기상 일어납니다. 자, 지금 저 300고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몇 분 내로 갔다 와라. 못 갔다 오면 또 올라가야 돼. 그냥 막 300고지를 향해서 왜 올라가냐고 물어도 안 봐. 왜 올라가라고 하나 물어도 안 본다니까. 그냥 막 명령은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명령은 거야.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 맞추도록 다녀오라니. 그게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명령은 죽어도 진행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순종해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가, 응? 진실한 신령한 관계가 있었던가, 인격적인 참으로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크게 믿고 인정하며 살아왔던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이 행동했으며 잘못 행동했으며, 내가 아쉬워서 믿는데 살고 싶어 믿는데 죽을 짓만 했던가, 수많은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은 그 죄가 너를 죽여서 지옥 보내기 전에 빨리 벗어나라. 네게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